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부동산 거래, 긴급매매 플랫폼 트레이드랜드입니다. 트레이드랜드는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심사팀이 엄선한 독점 급매물을 선보이며 국내 최초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입 후 5년 내 가격 하락 시 전액 보상해드리는 매입 원가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초단기 매매율 82.7%를 기록하고 있는 트레이드랜드 플랫폼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1만 세대 아파트 배후지 근린상업지역 상가 건물 3.3제곱미터당 560만원. 두 번째, 퇴직 후 월 600만원 연금처럼 생활 가능한 공실 없는 수익형 상가 건물. 세 번째, 숲 산책로와 바다 2km 해변, 초중고 7개 학교 포진된 완벽한 워라벨 주거지 상가. 오늘의 물건은 경북 포항시 북구 천마루 89번길 10입니다. 두 개 동으로 구성된 상가 건물로 토지 면적 885.5제곱미터, 1동 건축 면적 304.85제곱미터, 연면적 462.63제곱미터, 2동 건축 면적 223.78제곱미터, 연면적 223.78제곱미터입니다. 2014년에 소유주께서 본 토지를 7억 8,400만 원에 구매해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신축했는데요. 안쪽 한 개동은 체육 운동 시설로, 접속 도로 코너 쪽은 근린 상가로 구성했습니다. 건축 비용 포함 총 10억을 투자한 이 상가 건물은 매달 5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며 10년째 6%대 이상 수익률을 기록 중이랍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출을 활용해 6%가 아닌 10%대 수익률을 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적극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항 항아리 상권에 위치해 완벽한 매입 조건을 갖췄으며 금리가 오른 이 시점에도 꾸준히 6%대 이상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의 정석. 근린상가 건물을 15억에 긴급 매도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이 상가 투자의 정석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상가 고수가 되길 바라며 매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시고 시청 중이신가요? 제 나레이션은 갈수록 재밌어질 텐데.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포항의 대표적 신도시 양덕동은 2000년대 들어 구성된 지역주민조합이 112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추진해 건설한 포항 1기 신도시입니다. 반듯하게 구획 정리된 신도시 특성에 맞게 녹지율을 높여 쾌적한 주거 여건 마련과 자족 기능을 강화, 지역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나눴는데요. 그런즉 자연스럽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항아리 상권이 형성되었죠. 여기서 잠깐, 항아리 상권이란 특정 지역에 상권이 제한되어 있어 더 이상 팽창하진 않지만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권을 일컫는 용어로, 다른 말로는 섬상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가 투자의 포인트 중 하나가 이런 항아리 상권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감정 가격과 미래 개발 가치를 보유한 양덕동 상가 건물이 네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품고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 규모와 경쟁력을 가늠해 보셨으면 합니다. 약 7천 세대가 밀집한 포항 1기 신도시 양덕동은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녹지 시설들이 풍부해 포항 내 주거 환경 상위권에 랭크된 신도시입니다. 저 뒤로 등산로가 보이네요.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뒤편 숲길 산책로와 크고 작은 6개의 공원이 주거 환경 면에서도 최적의 입지임을 말해줍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병원이나 학원 같은 생활 밀착형 상가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쟁업체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항아리 상권 특성상 상권 내 독점적 업종들이 한 가지씩 딱 맞춤형으로 입점한 풍경이네요. 앞으로도 공실률 걱정 없을 상권입니다. 1동 4개 호실, 2동 1개 호실, 총 5개 호실로 구성된 본 건물 1동에는 평균 임대료 100만 원에 주로 판매 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현재 1개 호실이 공실로 임대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향후 매수 희망자를 고려해 계약 종료 이후에도 현 상태를 유지 중인데요. 내부는 높은 층고를 살린 복층 구조로 추후 임대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 2동은 배드민턴 학원으로 임대료 190만 원에 5년 계약 기간 중 2년 경과한 상태입니다.
총 보증금은 9천만 원인데요. 1동 103호를 제외하면 현재 총 월세 임대 수익은 500만 원입니다. 공실이 채워지면 600만 원 이상도 가능하겠죠? 본 상가 매물은 2014년 구매 당시 7억 8천 중 7억을 대출해 매입했습니다. 보통 토지 대출이 50% 내외라고 가정하면 무척이나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당시 토지 감정가가 10억 이상이었거나 사업적 미래가치가 높아 개발가치에 대한 플러스로 매매가에 근접한 대출 실현이 가능했으리라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7억 대출금을 활용해 200평 건물을 신축하고 임차하여 실매입비에 세금을 포함하더라도 3, 4억 내외 비용으로 연 10% 이상 수익을 내는 황금알 상가 건물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본 건물이 항아리 상권 속에서 최적화된 요건을 갖췄다는 근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본 건물은 주도로와 이면도로를 품고 있는 코너 자리에 있습니다. 650세대의 현대아파트 보행자 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근린상가 초입인과 동시에 반경 1km 이내 7000세대 아파트를 배후지로 두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상가 바로 뒤 양서초등학교를 기반으로 7개 초중고가 1km 내에 분포하고 다수의 학원이 포진해 교육환경이 좋은 위치입니다. 세 번째, 도보 5분 거리에 낮은 구릉지 형태의 숲 산책로가 펼쳐져 있고 크고 작은 체육공원 시설 등의 근린공원이 6개 이상 분포되어 주거지로서의 녹지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받는 입지입니다. 끝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대학교 등의 대규모 관공서와 학교가 근거리에 입지해 행정 업무 및 문화생활 편의성도 양호합니다. 참! 차로 10분만 가면 바다도 나온다죠? 해안이 가깝다는 부분도 주거 워라벨의 큰 장점이 됩니다. 살기 좋은 동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이 간단한 답 이면에는 완벽한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편한 교육 환경이어야 하고 행정 업무, 외식, 운동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적당한 녹지 지역과 공원이 근접해 있는 곳, 그곳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난 살기 좋은 동네, 양덕동 근린상가의 소유주가 되셔서 안정적 임대 수익과 행복한 삶을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트레이드랜드 플랫폼을 통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긴급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트레이드랜드 홈페이지에서 긴급 매매 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해당 긴급 매매를 매수하시는 분께는 우리 부동산 문화정책연구소에 매입 원가 지급 보증서를 통해 매입 후 5년 내 매입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시 해당 금액만큼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보증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나 다른 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한 물건의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부동산 문화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도 매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저희 트레이드랜드 대표번호 1544-39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